최동호의 스포츠다운. 근대 체육은 근대 국가의 형성과 맞물린 산업혁명 또는 민족 국가의 탄생과 관련이 깊은 총동원 체제로 가해졌던 공업사회에서 그에 걸맞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은 곧 국력이란 말도 나왔었고요. 체조, 구기 등등의 매스게임 등등의 그런 것들도 근대 국가의 출현과 관련이 깊다고 하죠. 그러든 말든 가을은 움직이기 좋은 계절이고, 동물은 본래 어렸을 때부터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를 단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영국의 퍼블릭스쿨 중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게 넘치는 성적인 에너지를 다른 데 쏟을 수 있게 체육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스포츠에 대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최동호의 스포츠당. 대한민국 스포츠 방송에서 이렇게 적나라한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와 사회, 스포츠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은 손병의 나란히 가자라도 2부 최동호의 스포츠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 말이 좀 맞냐요? 나 부끄럽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간 내가지고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죠. 아유, 그래도 이거 보세요. 두 분이나 벌써. 예. 최동호님, 지난 주말 취재 파일 K 잘 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국민 TV 라디오국입니까? 정말? 레미제라블 이 K님도. 옆에 예.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좀 간접 광고죠?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저기 문경에서 있었던 네. 세계 군인. 군인 체육 대회를 KBS 취재 파일 K에서 네. 이 평창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주고자 이 예산 네. 절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한 거죠. 거기 이제 제 멋지네요. 인터뷰 잠깐 네.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얘기를 하려다가 예. 못했어요, 아, 결국은. 못했나요? 네. 기사가 넘쳐갖고. 예. 뭐,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성공적으로 끝났고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예.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네. 인천 아시안 게임 할때 우리 주경기장, 네. 그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인천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말고도 종합 월드컵 경기장 있죠. 네. 문학구장이요. 네. 그리고 또이그 축구 전용구장 또 지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삐까뻔쩍하게 네.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주경기장 하나 새로 지어야 된다. 해서 또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 짓는데 4,700억 원 들어갔거든요. 주경기장에다가. 예. 일단 이제 부채인데. 4,700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네. 2,000억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네. 세계 117개국 7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겁니다. 성공적으로. 예. 예. 근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느냐? 네. 우리가 뭐 비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냥 아이디어 낼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장 새로 하나도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 일대에 이제 경기장을 활용했고요. 선수촌 짓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이제 학교 기숙사 이런 것들이 모자르다 보니까 여행용 그 숙박 차량이 있죠. 뒤에다 끌고 다니는 거, 캐러밴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선수촌으로 사용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생겼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차량에 매달고 이동시킬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그러나 거기에는 방도 한두개 있고, 예, 아, 그러니까 침대가 네개 있고, 욕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런 거,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대 히트를 쳤어요. 오, 그래요? 이거 뭐 캠핑 온 기분이다. 이런 거죠. 그렇겠네요. 특히나 군인들이라면 야전이 익숙할 테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비법들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렇죠. 아이디어네. 아이디어인데. 예. 여기서 적나라하게 들여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문제. 네. 의사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네. 그러니까는 인천과 대비해서 봤을 때 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이 스포츠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군요.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네. 그 캐러번 그거는 나중에 분양한다 그랬죠? 다시 이제 판매합니다. 판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골에다가 네. 아파트 선수촌 지어 놓아가지고 대회 끝난 이후에 미분양 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예. 대회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 짓는다고 한다면은 이 건설 경기 때문에 돈은 돌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죠. 네. 그런데 대회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관련된 이러저런 사람은 떡거물을 챙기시겠지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예, 신천에 있죠. 예.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런 것들은 8688, 잘 나갈 때, 그때였으니까 미분양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제는 집이 공급이 지나쳐서 문제인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예. 경상북도 문경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모범 사례로 기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 사심을 버리고, 예. 네, 어떤 행세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차게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다면, 해법은 의외로 쉬운 곳에서 나올 수가 있다. 해법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 네, 근데 우리가 처단을 잘 못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세금, 한 보름 정도, 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가지고, 써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온갖 이 거품들 조장하면서 실속 챙기는 일부 이 그 토건족들을, 네.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네. 게 참 아쉬울 뿐이죠. 그렇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TV 녹음 스튜디오에서, 라디오의 녹음 스튜디오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크로렐라님, 아침에도 듣고, 관운 나이트 클럽에서도 듣고, 스포츠단에서도 듣고, 출연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고 다 틀리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관운 나이트 클럽에서는 국민 라디오 광고도 해주시고,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이분 저 스토커인가 보죠? 아닙니다. 고마울 따름이고, 참, 저기, 나 부끄러울 따름이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들어주시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설마 설마 했는데. 예. 브라질을 이기고. 아. 기니까지. 우리, 예, 이 병희엄님과 제가. 예. 이 살아생전에. 예. 이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대회에서. 예. 브라질을 이기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게다가 이게 무슨 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수비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역시 최진철 감독 힘인가요, 그거는? 명수비수 출신? 최진철 감독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니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했죠. 네네. 아, 근데 17세 대표팀이 어떤 그 흥행 요소, 그, 이 대박을 이끌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1차전 상대가 공교롭게도 브라질이다. 네. 그냥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브라질을 꺾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브라질을. 네. 예. 네. 거기다가 기니를 1-0으로 이김으로써 2연승으로 이 국가, 이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에서. 네. 우리가 2연승 거두고 일찌감치 16강 확정 지은 거 이번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항상 뭐 무승부나 패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이렇게 조합해서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마지막 경기까지 해봐야지만. 예. 심지어 우리 경기 끝났는데 남의 경기, 예,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경우의 수이면 따질 필요가 없는데. 예. 살아생전에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네. 병영리가 제가. 그런데 예. 대표적으로 오늘 마지막 골. 네. 그 이름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세훈 선수가 넣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세훈 선수. 아니죠, 예. 근데 그 골 보신 분들은 감탄했을 거예요.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는 골이에요. 네. 미드필드에서 길게 롱패스가 올라왔고요. 이거는 이제 기니 수비수가 처리한다는 게 실수로 우리 선수에게 들어왔거든요. 네. 우리 선수가 그 두 번째 패스를 찔러준 준 거를 왼쪽으로 쭉 빼준 거를. 네. 이 오세훈 선수가 달려가면서 논스톱으로 때렸어요. 자. 지금 뭐 영상입니다만. 예. 영상의 사운드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요거를. 예. 자, 저도 그냥 클릭만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나올지 무슨 말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용병술 적중 오세훈 16강을 확정짓는 버저비터 뭐 이렇게 골
이럴 텐데 한번 듣겠습니다. 이 안 나오네. 잠깐요, 다시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저 묵음 처리가 돼 있었었군요. 자, 예,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잘 추가 시간 주어져 있는데요. 또 던지고 다시 한번 자 앞쪽에 오세훈에게 오세훈 슛! 골! 대한민국은 16강으로 갑니다. 와, 대단합니다. 최진철 감독 정말 대단합니다. 완벽한 교체카드 성공입니다. 야, 이거 오늘 최진철 감독의 승리고요. 추가 시간 버저비터. 대한민국 이제는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지금이 현대가도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울산 현대 유스가 이를 저질렀습니다. 185cm. 실제로는 190cm 정도 되는데요. 네, 딱 보기에도 엄청 커요. 예, 프로필에 네. 180으로 나왔고요. 네. 이것도 이 극적으로 이 대박 투짐이 보인다는 게 네. 후반 인저리 타임에서 터진 골이에요. 예. 끝나기 직전에. 그래요. 그 저 예. 상대 수비수에 맞아서 튀어나온 공을. 예. 한번 패스를 받았는데 예. 상대에서 침착하게 했어요. 침착하지만 예. 강력하고 통쾌하게 골망을 그대로 흔들었죠. 우리 유럽 축구에서 자주 보는 골이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예전에 한국 축구였었다고 한다면 이전 선배들은 운전해서 원터치 그대로 슛을 못 하고 네. 한두 번 터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수비가 들어오고 또 제친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예. 실패로 끝나기도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네, 네. 달라진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대표팀 슈틸리케 대표팀, 네, 네. 슈틸리케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뭐 손흥민, 네. 뭐 이청용, 그 기성용 선수고요. 또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20대 중반 이후 아래 나이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거나 네. 이번에 17세 이하 대표팀의 플레이를 보면은 네. 아무리 K리그가 뭐 관중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네. 한국 축구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한국 축구는 나아지고 있다. 네, 진화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플레이를 보면서 이겨서가 아니라 네.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네. 그러니까는 그 반전이 있었죠. 그 반전의 반전은 역시 네. 2002년 월드컵이었었어요.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남기기도 했지만 2002년 네. 월드컵이 워낙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네. 16강을 일본과 경쟁하는 데 우리가 못 올라가면은 대망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국가에서 거의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무조건 16강 오다를 축구협회에다 준 거예요. 16강 해야 돼. 예. 무조건 해야 돼. 아니면 예. 안 돼.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한국 축구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로 네. 분석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유소년 축구의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공차려고 하면은 무슨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요. 선수가 된 것밖에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유소년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 없었죠. 유소년 또는 클럽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으니까. 생소했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클럽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건데 우리도 네. 유럽처럼 클럽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지금은 너무 흔한 얘기가 된 얘기인데 즐기는 축구를 해야지 된다. 네. 즐긴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축구협회가 해외 유학시켜서 성공적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 네. 성과 거두기도 했지만 네. 축구협회는 어차피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잘하는 선수만 보냈죠. 네. 이들의 또 성공을 보면서 이 학부모들이 자비를 털어가지고 스스로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김연아도 학부모가 자비를 털어서 시작한 거였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이대, 지금 10대와 20대 중반 아래의 선수들은 이미 보는 눈과 이 축구를 시작할 때의 목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승우 선수던가요? 예.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뭐 영어로 인터뷰하는 건 기본이고 매우 당당하다는 느낌. 당당하죠. 예, 자연스럽다는 느낌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문전처리 미숙이었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쇼트 패스였는데 그게 모두 실패하면은 맞으니까 남한테 이렇게 주다가 예. 서로 공돌이다가 이렇게
결국 흐지부지 되는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즐기는 축구의 모습이 아니라 성과주의 축구의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예. 당당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 없이 주눅들지 않고 말이죠. 예. 네. 그래서 뭐 브라질을 만나더라도 브라질이 그러니까 그 볼 점유율에서 6대 4 정도를 밀리긴 했지만 네. 선수들 마음속에 이전 같았으면은 브라질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 플레이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실력으로 겨뤄서 그들의 개인기에 밀려서 볼 점유율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전에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한국 축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스포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배운 대로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선수들 보면은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벗어나는 단계에 올라섰다. 그렇군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경험을 하면서 유소년 축구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공교롭게도 오늘 최진철 감독은 2000년 월드컵에 정말 그 수비에 그 커다란 해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그 장대 같은 큰 키로, 문전을 지키던, 문전 앞을 지키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감독이 돼서, 17세 이하, 네, 월드컵에서 일을 내고 있군요. 근데 네. 아마 최진철 감독은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수들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네네. 미드필드에서부터 상대 선수들이 공을 갖고 있을 때 네. 두 명, 세 명이 에워싸는 압박이랑 압박, 예. 이 수비에서의 선수들의 그 서로 이 커플레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마 2002년 때에 우리 멤버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걸 예.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 골을 넣더라도 두 골을 먹으면 지는 게 축구인데 예. 예.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예. 이것은 수비수 출신, 명수비수 출신 최진철 감독의 힘이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정몽준 전 축구협회 회장은 어떤, 뭐. 정몽준 형님의 일생에. 네. 이런 좌절이 있을까요? 아. 이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네.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갑이지만 네. 이 바깥에 나가서 을의 이 경험을 해보면서 이 을의 어떤 자세 또 이 갑과 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축구협회 FIFA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자격 정지 6년. 네. 그 이후로 이 네.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 회장이 스위스 취리 지방법원에다가 이 FIFA 자격정지 징계 일시 중단 요청을 낸 겁니다. 네. 냈는데 취리 지방법원이 이 정명예 회장의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FIFA가 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2월 26일에 예정대로 FIFA 회장 선거를 치른다. 네.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네. 이번 달 26일까지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명희 회장이 이 스위스 취리 지방법원에서 이 기각된 이후에 새로운 어떤 방법이나 방안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상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몽준의 FIFA 회장 선거 출마는 무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실력자였고 예. 국제축구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정몽준 씨가 이렇게 까였다라는 것은 FIFA가 지금 거듭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들끼리 싸우는 그런 파워게임에서 밀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듭나냐 안 거듭나냐의 어떤 바로미터는 이 플라티니 있죠. 플라티니. 미셸 플라티니. 예, 예. 플라티니와 이 블레토도 같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6년이라는 정몽준 회장의 징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네. 플라티니와 블레터의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네. 지켜보면 압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90일 징계 때려놓고, 이 내년 2월 26일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있다. 음모론적인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2월 26일 선거가 미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블레터는 지금 조사를 받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최종 징계가 아니라
임시징계예요. 네. 그리고 블레터와 미셸 플라티니가 이의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것이 받아들여가지고 정봉준에게는 낙마를 시키고 플라티니는 후보 등록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면 네. 이것이 이 아직도 개혁이 멀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개혁하려고 하는 흉내는 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현재 진행형이다. 예.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정몽준 형님은 이번에 출마할 수 없다. 출마할 예. 수 없죠. 그렇군요. 예. 대권의 꿈도 이미 멀어졌고. 예. 축구계에서도 국제축구계에서 FIFA 회장에 예, 출마하는 것도 당분간 미뤄야 되겠고, 뭐 그렇게 됐군요. 아 그리고 뭐 여태까지 이제 그 정몽준 형님이 좀 여태까지 살아온 바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네. 본인이 무엇을 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좀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힌트를 좀 줘보시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축구 발전을 위해서 네. 진짜 애를 쓴다고 한다면 네. 꼭 예를 들면 어떤 이 그 FIFA 회장이나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나 명예회장 이런 자리를 꼭 꿰셔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많은 축구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현대 계열 이런 팀들 그리고 그동안 많은 행정적인 능력을 쌓은 거는 사실이죠. 네. 이렇다고 한다면은 뭐 모자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위령권 충분히 해서 씨앗을 뿌리면은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죠. 꼭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예. 이렇게 보스형으로 하지를 않다 하더라도 정말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백의 정군의 자세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축구협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지금 행정이거든요. 외교하고. 네. 그래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계 인맥에서 이 세계 축구계와 가장 많은 접점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정몽준 형님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냥 뭐 그냥 얘기하기로는 이영표 같이 똑 부러지는 자기 의식이랑 네. 생각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정몽준이 자신의 인맥들과 연결시켜 주거나 자신의 경험을 전수해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또 행정가나 어떤 그 리더를 키워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전체 세계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분들 부모는 대표적으로 김은용, 저는 IOC 위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정몽준 씨도 그렇고 적어도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영향은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깨끗하다, 신사적이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죠. 없었죠. 예예.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그분들의 절대적인 공통점, 후계자 안 키웠죠. 자신의 시대가 저물자마자 그냥 다 몰락해버렸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예. 그런 방편이 아니었는가 예. 라는 생각마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도 있지만 경쟁자의 싹을 잘라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구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했고요. 플레이오프 지금 현재 두산과 NC 1승 1패를 나눠 가졌죠? 예. 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네. NC와 두산과 NC의 이제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네. 1차전과 2차전 전혀 예상을 빗나갔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빗나갔습니까? 1차전에서 뭐 두산이 이겼거든요. 근데 두산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7-0으로 완봉승을 거뒀어요. 맞아요. 외국인 투수가 리퍼트가 예. 근데 이 우리가 흔히 NC를 타격의 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홈런 군단이고. 네. 근데 완봉승을 거두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였죠. 네. 근데 이때 일반적인 그 분석이 역시 이 타격감의 문제다. 그러니까 경기 감각의 문제다. 네네. 그러니까 이 플레이오프에 먼저 올라가거나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팀이 이 1, 2차전에서 이 경기 감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온 팀들은 나중에는 결국엔 체력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기다렸던 팀들은 처음에 이 경기 감각의 문제에 있다가 3, 4차전을 올라갈수록 회복을 한다. 이런 흐름을 예. 보여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2차전에서 곧바로 혜성과 같이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NC에. 누구였습니까? 스튜어트였습니다. 아, 스튜어트. 스튜어트가 또 완투승으로 전날 패배를 대갚아줍니다. 리퍼트와 스튜어트가 그 장군 멍군으로. 예. 예. 그 점수가 2-1이었었어요. 야, 여기서는 그렇군요. 예. 여기서도 역시 활발한 타격전은 없었습니다. 예.
그때 NC가 이기긴 이겼지만 네. 1차전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타격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두 선밖에 네. 못 뽑아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NC 하면은 이 테이블 세터 김종하고 박민호를 네. 떠올리거든요. 네. 1차전에서 부진하다가 2차전에서 좀 살아났는데 이 선수들의 약점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네. 중심 타선 NC의 중심 타선 우리가 이종욱, 태임준, 나성범 그 이호준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종욱 선수 부진합니다. 예, 이종욱 선수. 예. 테임즈만이 유일하게 두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했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다 합쳐가지고 이 3, 4, 5번 중심 타선이 17타수 2안타. 헤매는 거죠. 예, 처참하네요. 예. 예. 이제 NC의 최대 고민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관전 포인트는 NC의 타선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NC의 선발은 손민환 투수고요. 손민환, 예, 투수입니다. 두산은 유희관입니다. 유희관 선수. 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있죠. 공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승부분단은. 네. 예. 컨트롤러 승부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맞춰 잡는다고 얘기를 하죠. 네네. 맞춰 잡는다. 맞춰 잡기 때문에 이 변수는 양 팀의 수비예요. 그러게요. 지난번 텍사스 보십시오. 연속 3개의 실책으로 자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2차전에서 근사한 수비가 몇 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정반대의 상황, 네.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 손민환 유희관이라는 점에서, 승패가 이 수비에서 결정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맞춰 잡는다는 것은 적어도 안타가 될 법한 그런 공, 이것조차도 잘만 컨트롤 한다면은, 예. 예,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어이없는 본 헤드 플레이가 나온다 그러면 예. 자멸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가 있군요. 두산으로서는 한 가지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네.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그 양의지 선수가 네. 2차전 때 네. 볼에 이 발을 파울 볼에 발을 맞았거든요. 맞았군요. 네. 근데 이 그 마산에서 이제 엑스레이로만 찍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댔었는데 네. 계속 통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엄지발가락에 미세 골절이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은 뭐 진통제라도 맞고서 출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진통제 맞고 출전한다고 한들 네. 100% 컨디션을 발휘하기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선발 출전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주전 포수의 공백이라는 것을 두산이 어떻게 극복해낼까? 이 공 하나 하나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네. 승부를 가릴 수 있는데 네. 이 뭐 투수들을 우리가 보통 공을 잘 던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네, 네. 그중에 한 7, 80% 이상은 투수들은 네. 잘 던진 거지만 투수들을 잘 리드한 포수의 공이거든요. 예. 그중에 한 7, 80% 이상이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경험이 많고 이 두산 투수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던 양의지의 공백을 두산이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오늘의 변수 중에 하나이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양의지 선수, 예, 문제, 그리고 또 수비력이 어떻게, 수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한 NC의 타선은 언제 터질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오늘 저녁이군요. 6시 예. 30분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보자, KT 선수, 장성우 선수죠? 예. 예, 장성우 선수가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뭐, 발 빠르게 사과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장성우 선수가,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네. 결혼을 약속하면서 사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여성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귀었다 그래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약속한 여인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양다리를 걸쳤다는 얘기예요? 여러 다리를 걸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기까지는. 네. 그런데, 이 일이 계기로 해가지고, 장성우 선수의 이 사생활이, 너무 난잡하다는 겁니다. 문란하고, 거기 이제 분노해서 그동안 이 장성우 선수와 나눴던 대화 내용, 또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폭로를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장성우 선수가 대화 내용이 보면은, 아, 이거 인격장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적나라한 내용, 그리고 너무 그,
저질스러운 표현들이 네.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비난과 그래. 비판의 대상이 모두들 다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감독도 뒷담화 야구 잘 모르는 것 같다. 또 동료 선수, 선후배 그리고 여성들, 네. 여성 팬들뿐만이 아니라 여성 리포터 또 야구장에서 그 근무하는 온갖 종류 직업의 여성들까지도 네. 다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 그래서 많은 이제 충격을 줬는데 네. 이 박기량이라는 아주 그 유명 치어리더가 계시죠? 네. 억울하게 이 그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명예 훼손을 걸었고요. 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장성호 선수가 사과를 한 겁니다. 아, 예. 그랬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문제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90년대도 있었습니다. 60년대도 있었고 예. 그 운동선수가 건전하지 못한 팬들과의 어떤 그런 네. 사항들 이건 뭐냐면 전 이게 삐끈문화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삐뚤어진 팬덤이 네. 일부 일탈적인 선수들의 어떤 그 잘못된 허위 의식하고 네. 맞물려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장성호 선수도 사과문을 통해서 나한테 과시의식이 지나쳐가지고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자친구 만나면서 여자친구에게 했던 얘기들이 과장되고 허황됐다는 겁니다. 아. 그게 뻥을 쳤다는 얘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니까 이 여성 팬들은 유명 스타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이나 성취감을 느끼죠. 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또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네. 어떤 우월의식을 느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스타는 이 여성 팬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겪고 보고 했던 야구에 관한 얘기들을 좀 더 과장되고 허황되게 얘기를 하면서 네. 지배력, 심리적인 지배, 심리적인 주정관계를 이루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 뭐 이런 거. 예. 예. 이게 이제 B급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야구가 국민적인 이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네. 정상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야구를 통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선수를 씹는다, 뒷담화 깐다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얘기하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네. 또 야구를 통해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네.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자유롭게 야구 내에 갈 수 있고 이러면서 여가가 선영이 되는 이런 정상적인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네네. 그것이 아니라 이 선수, 스타를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스타 바라기. 아, 이건 참 그 특히 인터넷 시대에서 예.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정말 이거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과도 관련 있는 것이고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토론해야 될 것들 아니면은 숨겨야 될 것, 나가지 말아야 될 정보들이 일부에게만 감으로써 예. 그들끼리 특정한 팬덤을 형성하고 세력화가 돼갖고 같이 의견을 공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몰라야 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예. 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직 전체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네. 넥센에서 나타났어요. 아, 넥센이 뭐냐 하면은 네. 주요한 활동을 하는 팬클럽들에게 그 KBO가 넥센에 먼저 그 배정한 티켓을 네. 선착순으로 미리 다 넘겨버린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다른 팬들한테 이걸 발각이 돼가지고 엄청난 또 그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 B급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야구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사생활. 네. 여자 관계, 남자 관계. 누구와 어떻다더라. 우리 오빠와 만나서 내가 어디 갔다 이런 과시요. 네. 이게 꼭 스포츠 스타만이 아니라 연예 스타와도 똑같은 현상이라 이거죠. 방송국이란,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는 방송의 질, 방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 스캔하잖아요. 의보 가지고. 네. 총 얼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프로야구 인기에 오히려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의 인기가 더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 좀 B급 문화를 분명히 향유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데 대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 이미 60년대에 클리프 리처드가
2대 강당인가요? 공연했을 때. 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지만, 그때 이제 속옷 벗어가지고 던졌던. 네네. 한국의 여성 팬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 종목 불문하고, 메이저리그나 NBA에서도 심하고, 네. 일본 프로야구나 인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B급 문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되도록이면 건전하게 승화시키는 것.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선수 개인의 인성들 네 이것에 대한 고찰도 있어야 되겠고 구단에서도 신경을 좀 쓰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야구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눴고요. 그렇군요. 이제 해외 야구 얘기. 예. 예. 메이저리그에 또 갈 만한 선수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늘상 이게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이죠. 네. 야구가 이제 가을 야구가 저물어 갈 무렵 이번에는 네. 누가 메이저리그로 가느냐 네. 이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이 박병호 선수는 확실시 되죠. 네. 한 올 한 해만 이 넥센 구장에 와서 박병호 선수를 지켜본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이 출신 팀이 네. 15개가 넘는다 그래요. 어허 그래요? 예, 관심이 증폭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동안 이 박병호 선수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즌 중이고 또 팀이 가을 야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메이저리그 가겠다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정호 선수도 이 그 코리아 시리즈 한국 시리즈가 종료되면은 이 포스팅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해서 네.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해보겠다. 네. 라는 이제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지난해 뭐 강정호 선수와 비슷하게 한 12월 중순쯤 되면은 네. 포스팅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뭐 이 박병호 선수와 관련해서는 뭐 가냐 안 가냐가 관심사항은 아니고요. 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네. 강정호 선수가 지난해 500만 2,015달러를 받았거든요. 500만 달러. 예. 네. 예. 예. 이 포스팅 금액이 나오면은 연봉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옵션을 포함해 가지고 1,600만 달러를 받았는데 네. 미국 언론에서 이미 이제 박병호 선수에게는 강정호 프리미엄이 얹혀졌죠. 네. 한국 선수들도 가능하다라는 게 네.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언론에서 이제 이 박병호 선수의 포스팅 금액을 1,000만 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한 두 배 정도 뛴 거죠. 네. 와,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롯데는 고민이에요. 네. 황재균 손아섭 두 명이 등장을 해서. 네. 그런데, 이 KBO 규약에 한 팀에서, 한 명만이, 1년에 한 명만이 해외로 이적할 수 있다. 한 팀에서 한 명만? 예, 예 국내 리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는 황재균과 손아섭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포스팅을 신청하고 네. 협상을 나섰다가 협상이 결렬됐다. 네. 그러면 협상 결렬 선언 직후에 또 다른 한 명이 또 포스팅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협상이 진행되고 결렬되고 이런 과정 시간을 계산해 보면 네. 이미 너무 늦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롯데의 고민은 황재균, 손아섭 중에 누구를 밀어줄 것이냐가 최대의 고민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또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선수는 돈이 되더라도 좀 남겨뒀으면 좋겠고 예. 이런 게 있겠다면은 우린 좀 어려우니까 운영이 어려우니까 전력의 누수가 좀 생기더라도 비싸게 좀 팔았으면 좋겠다 예,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일 텐데 네, 네. 롯데가 이제 계산을 두들기겠죠. 네. 이 포스팅 시스템이 때문에 이 포스팅에 들어오는 입찰 금액은 구단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소한 6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FA를 잡을 만한 금액은 되잖아요. 네. 근데 계산을 마지노선 60억 원으로 잡았다라고 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이 포스팅 입찰 금액이 뭐 20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15억 원이다. 이 정도 나와버리면은 꿈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는
엄마를 오줌 누기 정도밖에 예. 안 된다. 그럴 때는 참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건데.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세인트루이드 카디널스던가요? 강정호를 놓친 구단이? 맞습니다. 네네. 좀 더 강정호에게 매달렸어야 됐다. 라고. 예. 그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1년 뒤에 뭐 그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미국 스포츠 언론에서. 그렇죠. 반신반의 했었죠. 반신반의 그 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거친 그런 플레이 때문에 시즌을 종반에 그 마감을 했습니다만, 정말 피츠버그 구단으로서는 대단한 수확 아니었겠습니까? 예.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예. 근데 이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터들도 일종의 그 트렌드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강정호 선수의 성공으로 인해서 네. 또 한국 야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이 황재균 손아섭 선수까지 이제 관심이 대상에 떠오른 거였었거든요. 네. 하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트렌드나 유행처럼 또 이제 한국 야구의 선수들의 전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선수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그 박찬호 선수의 성공과 그 이후로 건너간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내면서 고교 야구 유망주들을 싹쓸이해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실패해가지고 메이저리그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당당하게 성공한 선수가 바로 추진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눈물 젖은 빵을 엄청나게 먹었죠. 엄청 먹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박찬호 선수는 정말 파운더로서 개척자로서 영혼이 남는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 그렇죠. 야구의 예,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승환 선수도 MLB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다. 와, 그거 긴가민가 그랬었는데. 아, 근데 저는 아직도 긴가민가인 것 같아요. 저도요. 협상 카드용일 수도 있고 만약에 원하는 만큼 주면은 한신에 있을 수도 있으나 네. 원하는 만큼이 아니면은 미국으로 가겠다 정도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오승환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오승환 선수가 MLB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한신에서 너무 네. 무리한 일정이었다. 등판이. 아. 그런 자신의 어떤 활용법, 자신의 등판 일정에 관한 불만도 함께 터뜨려 놨어요. 일본 야구의 특징 중에 하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서는 한신 선수들과도 친분을 많이 쌓았다. 팀에 네. 그 정이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리까리 하셔죠. 이게 뭐냐면 한신 구단이 한자가 이제 오사카의 대판의 판자고 예. 신은 저 고베 그 앞에 이걸 예. 음독한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신인데 예. 거기 지역은 우리가 보통 일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관동 지역의 도쿄 예. 이쪽은 정서가 좀 달라요. 예. 좀 끈끈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 오사카 이쪽은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 많은 지역. 예. 예, 그렇기도 하고 이쪽은 좀 정서가 우리랑 비슷해요. 예, 농담 잘하고 좀 널널하기도 하고, 예. 내가 쏠게 이런 것도 있고, 예.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요미우리랑은 그 좀 다른 거죠. 한신은. 그 지역적인 라이벌이기도 하고, 또 분위기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오승환 선수가 요미우리 있었으면은 선수랑도 정이 들었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일본 언론에서는 뭐 약간 구체적으로 뉴욕 양키스나 피츠버그 파이러티츠 같은 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저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예. 이 금액적인 면에서 MLB보다 한신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한신이 이 최대한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 그 선언은 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아마 이 한신과 오승환 선수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라는 예. 정도의 좀 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뭐 얘기를 예, 전국체전에서 착석 개막식을 예. 예, 예.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렇습니다. 제가 예. 보기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항상 깃발 들고 기수 앞세우고 예. 거수 격리하면서 예. 입장을 했는데. 지난 16일에 강원도 강릉에서 이 96개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있었거든요. 예. 여태까지 우리 전국체육대회나 아니면 우리가 벌였던 모든 종합대회 개회식을 떠올리면은 선수들이 입장하죠. 예. 입장해가지고 이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그라운드로 들어가서 예. 5와 10을 맞춰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VIP석에 VIP들이 앉아 있죠.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서 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그 절도 있게 진행이 되죠. 네. 그랬는데 이 강원도에서 열렸던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요. 그라운드 중앙에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으하. VIP들이 어떤 그 뭐 개회사나 세리머니가 거기서 벌어지고요. 네. 이 선수들은 그 가운데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쭉 둘러 앉은 겁니다. 아. 3,500개 정도의 그 의자를 배치해가지고. 예, 멋지네요. 예. 이 왠지 이거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선수들이 정렬해 있고 도열해 있는 거. 이거 스포츠 대회인데 좀 너무 군대스럽고 좀 이거 군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데 의심도 들고 좀 불편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을 절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스포츠도 즐기는 건데 예. 왜 저렇게 경직돼야 될까? 근데 예. 이 선수들이 입장식에서 앉아가지고 착석해서 앉아가지고 개회식을 진행했던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가지 스포츠 소식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17세 이하 월드컵 기니전 플레이오프 3차전 KT 장성우 선수의 사과 MLB 누가 갈까? 전국체전 착석 개막식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포츠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